네, 오늘이 준비 스물다섯 25번째 번째 시간 꽤 시간. 많이 했네요. 시간상에 바람 사유까지 했고요. 이렇게 끝이 안 보이냐? 바람 사유가 뭐였죠? 바람 사유 간략하게 탐욕을 그리고 사례는 바람 사유 8 정도 돼. 탐욕을 그린다. 마지막 19번. 이건 400이죠. 근데 가끔은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뭐 이런 것들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바른 언어, 행위, 생활, 이게 뭐예요? 이게, 제 행위잖아요. 뭐 제가 하자로 따지자면 오해 같은 거죠. 그, 앞에 8 정도 이야기할 때 간략한, 정의랄까, 바른 견해, 간략한 정리 기억나나요? 맞지마니까 41번 2번 225쪽 다른 사유란 세 가지라고 했죠. 탐욕을 여인 사유, 분노를 여인 사유, 분노를 여인 사유, 그리고 뭐 해침 위에 뭐 그런 걸 여인 사유. 41 해침 위에 장자들에 대한 사유 이렇게 경우.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해코지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해를 입히는 그런 사유 같은 거.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함께 주종께서 포산사께서 그세 가지를 여인 사유가 바란 많은 사유라고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바람은 어떻게 마을에 한다는 건지. 그때 살라 마을의 바람은 장자들은 이와 같이 들었다. 세키아 족의 아들로서 세키아 족으로부터 수가 19번 두 갈래 사유를 담아는 포산사국을 위해가며 많은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살라 마을에 도착했다. 그 세존의 부담마에게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때 세존께서 사바티시 진다바나에 있는 아나타 빈지카 소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 하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세상을 이해하는 일 가장 높은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길게 수행승들이여 내가 아직 올바른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닫기 전에 세존이다. 보살이었을 때 나는 이 나에게 내가 사용을 두 갈래로 두 갈래로 계속 나누어 보았달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여 나는 앞으로는 이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사유이다. 이것이 분노의 사유이다. 이것이 탐욕의 사유이다. 라고 표현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는 이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사유이다. 이것이 분노를 여인 사유이다. 이것이 폭력을 여인 사유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살라 마을의 바람은 장자들은 세종께서 계신 곳을 감각적 쾌락이 욕망이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다음에 폭력이라고 사람은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단어를 바꿔서 쓰고 어떤 있습니다. 사람은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종께 합장하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어떤 사람은 세종께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이렇게 부처님 고행하다 은혜를 갑자기 나고 물러앉아서 갑자기 어떤 사람은 뭐 드는 것처럼 말 없이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짤라 마을에 경전에 보면 내가 깨닫기 전에 보살이었을 때 뭘 했었다. 세존이 이제 꽤나 그다마요. 어떤 원인, 어떤 조건으로, 어떤 법산들이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갑자기 앉아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까? 세존이 그다마요. 어떤 원인, 어떤 조건으로, 어떤 법산들이 몸이 성경을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자들이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고 다른 길이 아닌 불건전한 불건전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파괴되고 나름대로 또 방법을 생각해 봤던 게 좀 하나가 있습니다. 타락한 곳, 사유를 두 가지로 분류로 나눠가지고 가르침을 따르고 욕망, 분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속하는 사유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벗어난 사유인가 가르침을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바른 따르고 바른 길을 추천하는 것을 원인으로 쪽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것들.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시찰한 것을 원인으로 어떤 부산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네, 태어납니다. 뭐 우리는 세존이신 부담에께서 가르침을 간략하게 설했을 뿐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색한지를 그 상세한 알아야 뜻을 알아야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르침을 간략하게 설했을 뿐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될 사유인지 상세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존
장자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잘 새기십시오. 내가 설명할 것입니다. 세종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고 그들 살라 마을의 바람은 전염할 때 세종께 처럼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사유가 일어났다. 나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사유가 세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라 이것은 나 자신을 해치는 데 도움을 주고 남을 해치는 데 도움을 주고 가지의 둘 다를 해치는 데 도움을 아닌 것을 따라 잘못된 길을 시청한 것이 있으며 정신적으로 욕을 일으키고 세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라 잘못된 길을 시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장자들이 자신을 해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며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라 잘못된 길을 시청하는 것입니까?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해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게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수행승들이여 그것이 자신과 남을 해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게서 지 않는 것을 빼앗습니다. 그는 마을이나 그것이 지혜를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서는 열반을 멀지 않는 것임에도 남을 하면 그것이 내게서 사라졌다.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위를 합니다. 어머니의 자유가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의 같이 나는 그것을 버리고 제거한 모의 보호를 받고 있고 형제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자매의 보호를 받고 있고 친족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 부분이 됐거나 주인이 있거나 법의 보호를 받거나 어떤 사유가 일어났을 때 약혼의 표시로 꽃다발을 쓴 여인과 어떤 데 속하는 사유인가 봐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사유가 이것들이 신체적으로 세 가지의 그러니까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라 잘못된 길을 시찰하는 것입니다. 제거해 나간 거죠. 장자들이여 어떤 것들이 언어적으로 네 가지 가르침이 이런 사유가 일어났다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라 잘못된 길을 시찰하는 이건 것입니까? 보면은 장자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그만둔 후로 보입니다. 모임에 나가거나 친지들 친지 가운데 있거나 후에 조합에 참여하거나 다른 방법 가운데 있거나 증인으로서 질문을 받아 오 이 사람아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라 라고 하면 그는 모르면서도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 대답하고 욕망이 제거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모른다라,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본다 고 말하며 이런 것이 나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고 둘 다를 해치고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을 위하여 혹은 타인을 위하여 혹은 뭔가 이득을 위하여 나 자신을 해치는 데 도움을 준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간질을 합니다. 여기서 들어서 저기에 말하며 이들은 둘 다를 파기하고 혹은 저기서 들어서 여기서 말하며 성찰을 하면 저들을 파기하며 화합을 파기하고 이런 사유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어서 계속하는가 파란을 기뻐하고 파란을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반전에서 욕식거리합니다. 거칠고 난폭한 말로써 다른 사람을 생각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하며 스스로 분노하여 선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말을 없잖아요. 합니다. 꾸며야 되는 말을 합니다. 건전한 사유인지 불건전한 사유인지 말하지 않고, 그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불건전한 자유를 말하지 않고 나가야 되는 거죠. 가르침을 말하지 않고 계획을 말하지 않고 때 아닌 때 근거에 근거가 없고 위치에 맞지 않고 물젖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장자들이여 이것들이 언어적으로 네 가지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라 옷을 입어야 되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장자들이여 어떤 것들이 정신적으로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났을 때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겁니다. 장자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탐욕스럽습니다. 5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그는, 이번에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그렇게 나의 것이면 정말 좋겠다 알고 하고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탐합니다. 그 분노가 없었던 분노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 무삼들을 살해하고 피살하고 도살하고 파멸되어 존재하지 않길 바란다 고 해칠 의도를 갖습니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보지에도 공덕이 없다. 재산에도 공덕이 없다. 공양의 공덕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그렇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마음에서 훈련이 생겨나는 존재도 없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며 수행승이 자주 사유하고 숙고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점차 마음이 경향이 도달된 수행자 그가 자주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해 사유하고 숙고하며 없습니다.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용서해 버리게 되고 이것들이 정신적으로 세 가지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라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감각적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사유로 같이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고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게 점차 계속 사람의 경향이 된다는 겁니다. 되고 죽은 뒤에 그런 쾌락에 대한 욕망도 타락한 것, 자꾸 사유하면 장자들이 와서 근데 부처님 경우는 이렇게 뭐 자꾸 제거해 나가게 되면 와서 그것이 또 점차 그 경향이 되는 거죠. 내 문제 물은 게 영향이 되는 겁니다.
8번, 9번도 마찬가지로 분노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이 세상 저것을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마음 잡고 그쪽으로 이제 와서 물은 게 그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쁜 데로 태어나?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곳에 별 것도 아닌 일 혼자 막 생각하다 보면 혼자 점점 생각이 막 자들의 바람을 지나서 오늘 갑자기 막 이렇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혼자 막 어떻게 하면 뭐 최상의 지혜를 얻을 것인가 뭐 그건 좀 무리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사실상 별 것도 아닌 것도 혼자 자꾸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 와서는 이런 것도 안 물었을 거야 아마. 한국 사람이 들어왔으면 뭐 물었을까요? 개문도 잘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경향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경향 그런 경향들 자체를 제거해 나간 거죠 부처님이. 그 신상이 태어나면 그 뭐 지금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좀 그런 성향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한번 현재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가을 우기 마지막 달에 곡식이 염을 때 소치는 사람이 소두를 치면 그는 그들 소두를 여기저기 회초리로 때리고 치고 맞고 제어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 소치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그 때문에 문장으로 맞거나 오라줄에 묶이거나 약탈당하거나 비난당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에 곳에서 재난이 있고 타락이 있고 불결한 것을 보고 신체적으로 신하고 건전한 것 가운데 용봉에서 이단함이 있고 공덕이 있고 총장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기의 마지막 달이면 십악법이라 그러죠. 남방에 보면은 우기 동안에 농사 짓죠. 우기 동안 농사를 쳐서 마지막 달 때문에 주는 것을 빼앗는 거 그다음에 우기 끝날 무렵에 수확이 되는데요. 9월, 10월 정도에 수확이 되나요? 그쯤 되는 거죠. 사업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그때 되면 여자 돌판이 곡식하는 관계를 소들을 방목하는데 소들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논에 들어가서 뭐 배를 뜯어 먹을 거 아버지 부모 형제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시집 안 보였는데 저기 뭐 소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소를 때리고 치고 맞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 안 시키고 소는 자꾸만 그 들어가려고 그럴 생각도 없는데 어떤 관계를 맺는 거 소주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안 그러면은 자기가 이미 잡혀가서 있거나 주인이 있거나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거의 보호라고 하는 건 자기가 보는 걸 당하게 되니까 하여튼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약이 약혼 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는 저게 지금 비유가 그거죠. 마음이 자꾸 욕망 쪽으로 쏠리거는 거를 자꾸 어느 쪽으로 제어해가지고 거짓말 막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자기 이익이거나 타인의 이익이거나 권장이 많다는 거는 저게 이익이라고 해봐야 뭐 위험이죠 위험. 그 자기 아는 사람 이익을 대변해서 그걸로 이익이죠 그죠. 욕망을 쫓아왔을 때 돌아오게 될 위험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모르는 걸 이익 때문에 모르는 걸 안다고 하든지 아는 걸 모른다고 11번을 하든지 그래서 분노를 못 본 걸 보았다 그러고 본 것도 못 봤다고 그러고. 수행승들이여,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분전히 전염할 때 이처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사유가 일어났다. 나는 이와 같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사유가 나에게 일어났다. 이것은 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둘 다 해치지 않고 지혜를 증진시키고 공력을 일으키지 않고 열반을 이루게 한다 라고 알았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하루 밤이라도 그러한 것을 사유하고 숙고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두려움 없이 없어지는 것을 본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하루 낮이라도 그러한 것을 사유하고 숙고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본다. 수행승들이여, 내가 하루 밤낮이라도 그러한 것을 사유하고 숙고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과도하게 사유하고 숙고하면 나의 몸이 피곤해진다. 몸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마음이 삼매에서 멀어진다. 수행승들이여, 선악의 과보라는 건 없다. 이처럼 나는 안으로 마음을 정립하고 제어하고 통일하여 선배에 든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는 견디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어린이 생기는 욕망을 여인 사이가 일어났다. 한문으로 화생이라고 그러죠. 변화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알로 태어나거나 그때 이것은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둘 다 해치지 않는다거나 그게 아닌 건 그런 사이가 일어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상에 태어나는 종류가 로마를 쫓아갈 게 없으니까 위험이 없죠. 위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지옥에 태어나는 경우도 다 우리 자유를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구하면 용이나 그것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금시 같으면은 화생도 있고 뭐 난생도 있고 태생도 있고 습생도 있고 욕망을 여행하는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의 경우는 대개는 태생이죠. 대개는 부처님 가르치는 수행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부정관 같은 게 있죠. 사람의 경우도 대개는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뭐 부정관 대표적인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크게 들자면은 뭐 박 효과에서도 아래서 나타난 효과가 있는 게 부정관 같은 걸 그런 거 이제 대한 부정 전형은 이야기라서 확인해 볼 수 없는 거라서 범주에 넣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경전에 그게 나옵니까? 경전에서 나온 거 대부분 제가 태생이라고 한 경우는 화생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관련된 형상, 소리, 냄새, 감촉 이런 것들에 대한 처음에 일어나는데 여기 생각할 때는 감각적 쾌락이 된 영광이라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1차적인 것들이니까요. 태생을 남에 대한 부정을 관찰할 때 남녀 관계라는 게 생기고 하고는 옛날엔 처음엔 남녀라는 것도 분명하지도 않았고 항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것들이 좀 몸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냥 몸이 형상이 또렷해지고 남녀라는 게 구분이 몸에 대한 부정을 관찰하고 나중에 태생으로 바뀐 걸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태생이라는 거예요. 급초에는 아니다. 그런 욕망들이 없어지고 따라서 거기서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부정을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은 과도하게 사유하면 몸이 다 피곤해진다. 너무 정신을 쏟으면 화생이라면 없다. 몸이 피로할 지경에 뭐 이른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스스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올바른 수행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네. 그런 이런 올바 이 세상의 세상에서도 대해서 완전히 알고 가르치는 그 올바른 수행자가 있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게 불교죠. 아까 그 목동이 소 쫓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떼고 치고 하는 그러다 보면은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상 넘으면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람이 지치죠. 그죠? 스스로 올바르게 깨달아 가르친다고 하는 게 부처님 자체가 이제 지치게 될 지경이 이러지 않으면 부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고하는 거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도를 넘으면 그게 피로해지게 된다. 그럼 11번부터는 반대로 오히려 이제 집중이 안 되는 좀 올바른 길은 어떤 것인가 계속 그 생각 일어나면 또 그 생각 또 그 생각 찾고 해서 제가 하다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지치는 거죠. 이제 욕적거리 꾸며대는 말 하지 않고 탐욕, 분노, 사견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것들이 바른 경우다. 12번, 13번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여인 사유, 폭력을 여인 사유 자들이여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실천한 자 분노를 여인 사유는 대표적인 게 뭐가 나는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세력 있는 왕족의 사회에 자비만이 대표적인 싶다고 원한다면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세력 있는 왕족의 사회에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슨 가닥입니까? 그는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아직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죠. 태어나고 욕망이나 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사유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나온 것 같은 내용인데 자연스럽게 아직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회에 태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약간 부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태어나고 싶다면 많이 하다 보면 어디가 이제 16번에는 뭐 바람문의 사회 16번에는 장도의 사회 18번에는 사왕천에 태어나고 싶다라면 바른 길을 실천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폭력을 위한 사회도 뭐 자비와 실천한다면 자비의 마음이나 그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이런 뭐 것들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워달래천 뭐 이런 거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4번부터는 범천에 태어나고 싶다는 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네,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의 권속인 신들이라고 한다면 이 범중천이라 하문으로 보면 범중천이라고 14번, 15번, 16번도 보면 범천의 중립이니까 그 물이 그러니까 욕망을 여인 사유, 분노를 여인 사유, 욕심을 여인 사유, 폭력을 여인 사유 이걸 자꾸 접하게 되면 이 말로 봐서는 고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마음에 경향이 돼가지고 초선천 그런 것들 여인 사유로 초선천에 쌓여보면 다시 범중천이 돼.
나라의 권속이 최근에 문권정이라고 하니까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더운 여름이 마지막 달에 모든 곡식을 마을에서 거두어 들였을 때 소치는 사람이 소두를 치며 빛나는 신들의 향한 나무 아래나 노천에서 노는면서 빛 들어가는 거는 거기 소들이 있다 라고 할 정도로만 대의를 기울인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선하고 건전한 법에 대해 여기 그러한 상태가 있다 라고 할 정도만 주의를 기울였다. 무량광천, 처음에는 예. 욕망이나 분노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사유를 의도적으로 많이 일으켰는데 그 위에는 소정청,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제거는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지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점차 여기서 경향이 되면은 차츰 적어지잖아요. 15번은 이제. 빛 이야기하고 적어져서 안정이 되면은 작게 빛나는 이게 그 반대되는 사유도 그렇게 알나없이 빛나는 무량 의도적으로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28번이 빛이 흐르는 그러니까 광 곡식이 다 거두어지고 나면은 소천 사람이 이제 막 걱정을 크게 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멀리 아예 달아나고 없을 정도만 아니면은 소가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별 문제 없으니까 소가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면 될 정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탐욕이나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폭력 한국에서는 예인 사유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깨끗하다는 표현에서 그런 있어요. 것들이 없고 그런 것들이 여인 사유가 일어나고 있다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29번, 30번, 31번 뭐 소가 어디 가지도 않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이번에 뭐 영광으로 충만된 이랬는데 자기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소치는 사람이 한문번에는 깨끗할 정사를 써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변이 많이 쫓아다니다 도로 가득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점점 주변 날들이 가니까 이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겁니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도로 가득하다는 또. 그래서 18번에 보면은 33번에 보면 위대한 나는 혼란스럽지 않아도 그런 세계를 영입하고 과하지 않고 몸이 고요하며 마음이 하나로 관과처에 있어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했다. 수행성들이 나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고 멀리 떠나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성장을 성취했다. 여기는 앞에서 저는 할 정도 수행의 일반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성장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5가지 장애를 극복한 거 이야기 나오죠. 그 보면 탐욕, 분노, 여기 보면 지금까지 지금 모운천, 복생천 이런 거 안 나오죠, 그죠?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의심이 제거했던 그래서 탐욕과 분노 같은 걸 제거했다는 것이 방법이 무상천도 안 나오고 감관을 수호하는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것들까지도 보면 좀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갔다는 경우도 있고 또 한문봉에도 막연하게 뭐 탐욕과 분노를 제거했다는 것도 제거했다는 건지 그렇거든요. 이런 건 좀 막연하잖아요. 분류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이게 딱 자라고 하는 게 그 대상을 전부터는 오전거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유 숙고 오전거천에 들어가는 거죠. 이야기하고 분노를 여인 사유, 탐욕을 여인 사유 그 사유입니다. 35번에 보면 괴롭힘이 없는 신체 부정에서 뭘 관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번, 열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거 대략 알겠죠. 이것이 부정이다, 부정이다라고 하는 생각, 열뇌, 뭐 일으킨 거잖아요. 없다라고 하는 그게 사유인 거고, 그죠? 그 자꾸 혼습하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여기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했잖아요. 선은 잘, 이제 새롭게, 뭐 그런 각성에서 계속 일으키지 않아도, 잘 착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조금 유지가 잘 되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 정도만 유지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런 분노를 위한 사유를 하고 있다라고 유지되는 정도, 이게 숙고인 거죠. 그 초기 5점 연구에서는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하는 게 딱 맞죠. 이용하고 딱 하고 잘 현은 나타날 현자 그러니까 부정이나 아까 자해관 같은 그것이 이렇게 계속 그걸 그것이 그것을 일으키는 거고 그것이 이제 경향이 돼가지고 익숙해짐으로써 이런 것이 아주가 있다라고만 정도만 쭉 관찰하고 그 주의가 좀 약해진 거죠, 그죠? 관찰이나 통찰이 잘 되어진다. 이 상태가
좋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그것만 고찰되고 있는 거죠. 그럼 색 구경천, 색은 법률을 물질 말하는 거고요. 멀리 떠나면서 생긴다. 네, 뭘 멀리 떠나는가요? 궁극적인 미세한 물질으로 쾌락,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 마음이 떠나는 거죠. 물질의 이렇게 물질 세계의 마지막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희열과 행복, 물질 세계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희열과 행복이라는 게 당연히 따라서 수반되는 꼭대기. 겁니다. 뭐 그런 뜻이죠. 부정관이라는 것, 장성한 사람들은 궁극적인 뭐 거기서 무슨 저기 근심 같은 걸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거는 저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지쳐가지고 그 속에서 헤매는 거죠. 부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식성법만 당해가지고 이게 되는 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얼마나 부정하다는 걸 알므로 해서 거기서 욕망을 벗어남으로 해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9번에 보면 무한한 공간의 이유가 있더만요. 이제 무색격도 청소부가 쓰레기 더미를 보면은 아 저걸 치우면은 나는 이제 하나 급료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불쾌가 일어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정을 관찰한다고 그 불쾌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는 그건 이제 실패한 수행이고 무섭게도 이런 표현을 하는다라 부정을 공부로 해서 그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되어서 기쁨,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수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유와 숙고를 멈추고 공무변처 이제 그런 것들도 하지 않아도 무한한 의지 제거해도 의지가 되게 아무것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또 시일도 사라지고 세 번째 이제 물질이 없고 형상도 없기 때문에 즐거움, 괴로움이 다 그런 느낌이 다 사라지고 고개는 것도 없고 소리도 없고 네 번째 전정 그런 서로 뭐 접촉하는 것도 없죠. 세 개까지는 여기 있는 중년들끼리 서로 접촉을 하지만요 만나고 접촉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유를 부처님이 첫 번째 선정에 들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런 수행을 얼마 동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는 그냥 이렇게 그런 정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유지되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기 수행한다고 하는 거는 세 개까지나 가능한 거지 무섭게는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그 팔 정도로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내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유지되면 거기 그 세계에 있는 거고 사념처와 칠박지로 바뀌면 그 세계에서 수행이 끝난 거고 네. 그런 거죠. 이분은 팔 정도는 바른 사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행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성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 지금 깨달고 나서 부처님이 보니까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몸이나 존재 무슨 뭐 형체가 뭐 다양하고 뭐 의식 상태가 뭐 다양하고 뭐 분류할 때요. 4번에 보세요. 관계는 또 뭐 부지런히 전달할 때 있죠. 그건 저기 세계 전망이라는 사유가 일어났다. 그 무색계에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전념하고 있었잖아요. 의식만 예. 다양. 이런 사유가 일어났다고 계속 이렇게 해서 알았다 하잖아요. 의식이 또 같은. 이거 싸띠 아니에요? 다양하고 갖고 그런 말이 성립이 되나요? 몸이 없는데 신념초관 아닌가요? 이거? 의식 말 의식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아니 좀 몸이 없는데 저기 염각지 몸이 있을 때 몸 하나의 몸에 뭐 여러 가지 의식이라고 이해한다는 게 성립되는데 몸이 없는데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바른 사유 아예 없고 의식만 다양하냐 의식이 하나냐 부처님은 칠각지로 깨달았는데 이거는 팔정도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팔정도로 깨달음을 이르는 과정을 설명 몸이 있을 때 의식이 다양하고 말고 하나고 하나냐 다양하고 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니 다양하니 그런 말이 그게 다른 게 아니니까요. 다른 순서를 나열한 것이 인식도 지금 단일하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지난 시간에 그게 물질이 있으면은 시각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청각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시각자, 면학자가 다양성이 있는 사념처 인식의 다양성도 없다고 영각지 그 다음에 괜찮아요. 그 다음 뭔가 보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이러시면 뭐 하는지 많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부처님 처음에 누구한테 견해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몸도 알아차려 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점점 개발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촉 자체도 불가능하고 4번에 보면은 알아차리는 게 주행에 진치라는 건 이런 것들이 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예. 이거 사태 아니에요. 무섭게 타는 태어난다. 그렇게 해서 보세요. 5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아 이것은 나한테 나를 해치는 거다. 남을 해치는 거다. 분석하고 있죠. 알아차린 걸 가지고 그죠. 탐구죠. 그렇죠. 탐구를 하면서 견해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지금 멸진정 얘기는 안 나오고 견해를 남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예. 스스로 견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겠죠. 그 탐구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제거하고 소멸시켰다. 이렇게 해서 지금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승멸은 태어나는 세계라는 게 아니거든요. 7번, 8번, 9번 보면 자꾸 자주 사유하고 숙고해서 등자 경향이 되어갔다. 정진 아니에요. 예. 정진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건 제거시키고 생겨나지 않은 건 막고 태어나고 싶다면 생겨난 할 수가 있고 지금 악하고 불건전한 게 악이 일어나는 걸 알아서 지금 제거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맞죠? 예. 장자들이 모든 걸 그렇게 해서 선하고 건전한 생각이 개발되니까 이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탐구를 했고 태어날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증진하고자 노력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걸 증진에 따른 거리 맞죠? 시작으로 해서 그 대답을 시작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이 과정은요 칠갑지의 이 과정은 이 팔정도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도 다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칠갑지 어느 항목을 팔정도 어느 항목이다고 꼭 1대1로 매칭시키려 하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팔정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팔정도가 정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견해, 사유, 언어, 행위, 생활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발해 나가는 게 같은 책임, 집중, 즉을 공간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개발해 나가는 게 그 선한 법을 증정시켜 나가는 어디에 있다라고 조차도 위치도 말할 수도 없고 인식도 단일한 인식에다가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팔정도로 깨달았다는 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말도 성립되지도 않고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팔정도의 바른 사유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잖아요. 방법은 이 칠각지의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바른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의식체가 어떤 사람 말을 통해서 것이 제일 궁금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분적인 거잖아요. 바른 사유를 통해서 다 알아도 깨달음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부분 깨달음 과정에서 부분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면 비스무리하는 거. 이걸 통해서 지금 선정에 들어간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존재가 단계로 선정에 들어가서 주파수를 맞추면 의식 세계를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그러다. 여기 보면 정진이 있고 그 다음 희열과 안온 이런 것들이 제거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희열하고 안온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선정을 얻었다. 이게 집중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욕계신들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정도에서 그거 아니거든요. 바른 사유를 통해서 바른 사유가 어떻게 되는데 언어 행위 생활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음력으로 가진 진통이라고요. 인간은 뭐 음력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개발을 했고 점점 그렇게 개발을 나가는 게 정진이고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신통력들이 책임은 또 개발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집중이 가진 신통력이 커지는 거죠. 부처님 부처님 개인적인 문제로 보자면은 칠각지가 좀 더 순서론이 좀 더 맞겠죠. 아니 근데 그게 갑자기 예전에 사성제 설명하는 때 보면 나는 부처님들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길을 그 길이 팔정도였는데 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사념초와 팔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념초와 팔정도가 아닌 게 아니라 세기경인 것 좀 보면 로 깨달았다는 말씀은 없다고 하셔가지고 없잖아요. 그래 본 적 있나요? 없으니까 없다고 아니 그 길을 따라가서 따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뭘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쪽에는 저쪽 천왕하고 같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글자 가지고 한다 그러죠.
알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기 자기들끼리 어떤 글자 가지고 지금 막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그냥 안다고 지금 뭔가 그 체감적 활정도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같은 오력이나 이런 게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이렇게 그 안구따라 보는 걸 더 중요하게 얘기를 나눠서 같은 말인데 내가 몸은 여러 개인데 부처님은 나한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깨달음 얻었느냐 말한다면 몸은 다양한데 의식은 체박처럼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동생들이 있고 이렇게 탐구도 하고 이렇게 세계 하나인데 의식의 다양성이 있는 그런 순서대로 있고 나한테 견해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견해를 앞에 놓기보다는 체박처럼 보는 게 체박처럼 해서 견해를 세워 나가는 게 그게 좀 더 맞다는 거잖아요. 그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옛 사람들이 간 길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만 두 개 있는 삼성경 이런 거. 그 팔정도를 발견했잖아요. 의식에 다 다양성이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길이 있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팔정도를 배워서 견해를 배우고 그게 배워서 가는 거하고 견해를 스스로 발견해서 가는 거하고. 아, 그 지난주에도 이게 좀 헷갈렸던 거. 그리고 팔정도를 하는 게 꼭 앞뒤 순서가 아니거든요. 되게 체계적인 등장부터 체계를 이용하는 것들이 앞에 견해를 닦고 뒤에 뭘 닦고 꼭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네, 저도 정리됐습니다. 거의 공유한 부분이 훨씬 적겠죠. 그 예선인들이 옛 부처님들이 간 길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칠각제를 통해서 팔정도로 갔잖아요. 공유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길을 갔잖아요. 뭐 배고픈 거는 공유하는. 첫 번째 보세요. 부처님이 팔정도로 안 갔다고 그럼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예. 부처님 처음부터 공유하는 부분이 아 이렇게 유명한다는 거 이거는. 그런 것들이 고통이다라고 문제 의식을 먼저 이렇게 했잖아요. 그 견해잖아요. 의식의 다양성 이런 거 이야기한 게 이제 범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요한 견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팔정도하고는 안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뭐 그런 것들의 정도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죠? 다만 그 과정적인 걸 볼 때 칠각지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지금 이경전 같은 걸 보면은 칠각지로 보는 게 매우 자연스럽죠. 근데 부처님 출가한 계기라든지 이런 거 본다면은 그 벌써 그런 견해들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 의식 같은 게 있었죠. 고성제에 관해서 완전하게 통찰은 못했더라도 스스로 그런 견해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한 거고 서로 좋아하면은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넓게 보자면은 모르는 할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안다고 그냥 차단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견해를 세가지고 바로 자유 언어 행위 생활을 갖췄던 건 아니에요, 실은. 그랬다고 인정도 해요. 그렇게 못 갖춰 나갔잖아요, 사실은 보면. 그럴 때가 있긴 있죠. 팔정도로 보면 썩 자연스럽진 않다고요. 오히려 부처님 개인적인 과정을 보면은 그냥 가끔 만든 게 있는데 그렇게 고행도 해보고 뭐 했던 게 나름대로 탐구 과정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탐구해봤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 그 부분은 오히려 칠각제가 훨씬 자연스럽죠. 팔정도는 고행 같은 거 안 들어가잖아요. 네. 특히 남자들이 뭐 눈빛 뭐다 알긴 몰라라 그냥. 남자들은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면 아 근데 뭐 끄떡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최단해서 칠각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네. 어떻게든 이제 꼬셔보려고 이제 칠각제를 얘기하는 게 좀 더 비율을 맞춰주려고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면서 남자들은 짜르프도 이제 부처님은 4년초가 칠각제를 깨달아 먹는다고 한 게 남자들이 꼬신다는 건 뻥이고 남한테 배울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를 그게 꼬신다. 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연결이 되지. 남자들이 아무리 해도 여자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극하고 사유를 함으로써 그쵸. 불행이 없어지고 피해가 이제 남자들은요 여자가 그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다섯 가지 장애들이 극복이 되니까 집중이 이루어진 거죠. 그 좋아서 그런 거죠. 에이 그거랑 틀리니까요. 근데 여자들은 그래서 18번에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선정을 얻었고 남자는 왜 여자들은 이끌면 우리가 가서 꼬신다고 가서 얘기를 해 이렇게 절대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응해지면 내가 뭐 꼬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싫으면 21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죠. 사상제를 동차에 따르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여자가 선택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승립하는 거죠. 네. 이건 좀 매우 요약한 말이죠. 이렇게 읽었으니까. 여자가 거시는 거지 남자가 거시는 게 아니라. 발생이다, 손멸이다, 알았다는 거. 그냥 요약한 겁니다, 그죠? 의식의 다양성 이야기하다고 왜. 이게 항상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결혼의 발생이다. 예, 이것이 번뇌의 발생이다. 이것이 뭐,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괴로움의 발생이다. 바람은 바람 행위가 사성제라면 번뇌의 발생이다. 그런 네 가지, 번뇌의 행위 세 가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성제의 다른 표현인가요? 그 바람 생활은 여기서 번뇌라고 따로 나눠 놨는데, 찾아봐야 돼요. 뭐, 저울을 속이고, 아, 뭐, 저거 예. 뭐,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울을 속이고, 뭐, 화폐 돈을 속이고, 뭐. 항상 이게 두 개가 항상 쌍으로 그런 것들을 하죠. 쌍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한 개만 나오는 하나만 나올 때는 괴로운 말만 나오죠. 예. 스님 편 스님 앞에 그런 내용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걸 왜 두 번 표현했을까요? 왜 궁금했어요. 팔정도 수행의 표준적인 단계는 갈 때도 그 자꾸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약간 다른 표현, 약간의 관점이 약간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다른 책임이란. 맞지만니까 10번인데 1번 230번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 윤회하는 존재들 전체 이 세계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는가 시간이 그것이 어떻게 처음에 되는가 처음에는 길은 무엇인가 이 디가니까에 있는 그 개념처럼 똑같은 게 욕망 내용입니다. 존재 무명이잖아요. 그죠? 읽어보실까요? 이건 좀 더 그 중에 세부적인 키랄까 한때 세존께서 꾸르부부의 깜마싸 담마라고 하는 꾸르족의 마을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그 불렀다. 그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다. 수행승들이여 무 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같아요, 하고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욕망을 끊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욕망이다. 네 가지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의 수행승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새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새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느낌에 대해 느낌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새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마음에 대해 마음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새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한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 수행승이 숲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한가한 곳으로 가서 앉아 가부좌를 들고 몸을 바로 세우고 얼굴 앞으로 새김을 확립하여 깊이 새겨 숨을 들이쉬고 깊이 새겨 숨을 내쉰다. 문명이라는 게 결국은 길게 숨을 들이실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숨을 들이실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고 전념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둘 다 따로 이야기하기로 했다가 뭐 즉 유능한 도자기 선반공이나 그 도자기 선반공의 도제가 길게 돌릴 때는 나는 길게 돌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돌릴 때는 나는 짧게 돌린다고 분명히 알듯이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길게 숨을 들이실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않아도 길게 숨을 내쉴 아닐까?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특히 그
세 가지 번뇌 중에 첫 번째가 욕망이잖아요. 앞에도 다른 형님들에서 드러나왔는데 욕망의 발생이다. 야, 이것이 욕망이다. 이것이 욕망의 발생이다. 이것이 욕망의 소멸이다. 알고 뭐 이렇게 그게 몸에 욕망의 소멸이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보면 부처님이 욕망에 대한 사유가 일어났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것이 일어났다라고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죠 주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근데 생활이라는 게 앉아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앉아서도 안정지에서 하는 거. 이것이 나한테 해로움을 준다라고 알았다 하는 거. 그래서 소멸했잖아요. 몸을 말아서 소멸을 앞으로 책임을 확립한다. 좀 더 코코스 상세하게 이야기를. 욕망이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코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좀 이게 좀 다르다고 봅니다. 번뇌, 욕망과 소멸이라는 길이다 하는 거는, 저기, 아까 욕망의 어떤 유혹과 위험 같은 말 그대로 성찰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코코테를 관찰해가지고 마치 그 제거가 톱으로 되고. 나무를 쓸 때, 나무, 그 톱하고 나무하고 만나는 지점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밤의 삼경에 도달한 지혜. 좀 다르다고 보는 거 밤의 삼경에 도달한 지혜다. 그렇게 문명이 사라지자 명지가 생겨났고 어둠이 사라지자 말 그대로 호흡밖에 못 해요. 코에 들락거리는 숨밖에 못 보겠죠. 모르고 있었던 게 문명이잖아요, 그죠? 네. 알게 된 경제 있는 아는 게 경제 있는 문구 그대로 얼굴 앞으로 코코트로 코코트로가 아니고 얼굴 앞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히 코코트에 집중하면 코에 들락거리는 건 보겠지만 몸 전체에 이건 몸 전체로 온 몸을 경험하면서라고 하는데 온 몸이 돼서 관찰이 들락거리는 사람이 깊은 코코트 아니라 얼굴 앞으로 확립해야만이 사슴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덕 같은 걸 놓으면 사슴들이 지향에 예, 봉착하게 될 거다. 지금 해보세요 지금. 글쎄 그런 얼굴 앞으로 앞에 요 앞을 본다고 딱 생각하고. 덕 같은 걸 제거하면은 사슴머리가 온 몸의 호흡을 관찰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25번에 보면 코끝에 딱 관찰해서 한번 해보세요. 보자님은 그런 나쁜 길을 막고 중만이 보일 거 아니에요. 턱 같은 거를 제거했다. 그래서 그렇죠. 코끝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얼굴 앞으로 놔두고 온몸을 너희들은 저기 나무들이 있고 한강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선정을 닦고 방해하지 말고 나중에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몸 숨쉴 때 몸 전체에 하다못해 팔 어깨까지 들썩하는 것도 다 알고 있죠. 수영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코코팅을 집중해갖고는 그렇게 알기 어려운데 그 얼굴 앞으로 같은 경우에 아픈 거 보면은 몸 전체에 욕망을 제거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해를 있습니다. 주고 남한테 해를 준다 이렇게 관찰해서 제거했다는 거죠. 도자기봉이 그리고 이제 욕망 요리 사유를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단지 손하고 또 좀 더 진흥하고 구체적인 만나는 지점만 나는 게 아니라 거죠. 이 굉장히 지금 사유 중지의 도대체 틀 자체가 길게 돌리는가 짧게 돌리는가 거기서 좀 더 상세히 안 나고 익숙해지는 운전할 때 초보자는 그 차 움직이는 거 보고 핸들만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 보고서야 그때 핸들을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토핑틱과 한몸이 된 것처럼 그때 세종께서는 차가 아주 미시하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안다고요. 수행승들은 뭐, 세존이 쉬어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차하고 돌아 세존께서는 쭉 가는 거 보고 차 한쪽으로 쏠려야 그때 그거 보고 이제 수행승은 수승한 마음을 판단하면 때때로 다섯 가지 인상의 정신활동을 일으켜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차 한쪽으로 다섯 가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의 수행승은 어떤 인상에 관해 그 인상의 정신적 활동을 일으켜 자신 안의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버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는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 활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가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 활동을 일으키면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이 버려지면 안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수행생들이여, 마치 숙련된 미쟁이가 그 미쟁이나 그의 도제가 작은 쐐기로 커다란 쐐기를 쳐서 뽑아 제거하는 것처럼, 수행생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생은 어떤 인상에 관해 그 인상의 정신적 활동을 일으켜 자신 안의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나면, 그는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가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키면,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이 버려지면 안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탐욕, 성냄과 어리석음과 관련된 불건전한 사유들이 일어나면은 그하고는 다른 건전한 것에 대한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아까 앞에 나무가 순수한 색임이 있는 정도만큼만 이런 것들은 해롭다라고 이런 몸이 있다라고 하는 색임도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호비 그렇게 해서 관세들이 그렇게 쉽게 제거가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풍대에 대한 관찰이거든요. 알았다고 해서 안 건 안 거고 습관은 습관인데, 4대 중에서 저는 풍대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반대되는 정신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몸이 있다. 탐욕과 관련된 분대의 작용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런 몸이 있다. 라는 정도만 이제 세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호흡, 풍대라고 하는 것 자체의 표정이죠. 호흡이라는 걸 들어서 풍대의 장관절이 들어가지만 반대되는 정신활동이 그겁니다. 아, 분노와 이런 관계에 있는 이런 몸이 있다라는 정도만 세균이 이제 자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대되는 그런 상태에 집중하게 되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불건전한 것들이 걸어가면 걸어간다고 분명히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집중된다고 앉아 있다고 밑에 주위에 보면 373페이지 주위에 보면 앞으로 나가고 돌아오는 네 번째 성내의 사유가 살아있지 않는 존재를 향해 일어날 때에는 다른 인상은 세계에 대한 코끝에 대해서 집중해갖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어떤 게 사유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면에다 얼굴 앞을 새김을 하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 이야기였던데, 예, 예. 그러니까 탐욕 경우에 코코간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면 설수는 또 생물의 대상이 사람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부정에 대한 소용을 제거하고 탐욕의 자유가 살아있지 않는 대한 존재입니다. 이런까지는 무상에 대한 인식을 알아가는데, 예를 들면 물건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얼굴 앞을 세균에 대해서 관찰했을 때 앉아있을 때는 몸 전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겠지만 성냄부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면 풍대에 대한 관찰이 이어지고 살아있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앞으로 나간다 세계에 대한 요소라고 하는 돌아온다 앞을 꼽히고 편다 다뿐에 다 풍대에 대한 관찰이죠. 개 요소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 풍대의 변화가 주로 관찰되는 괜히 길 가다가 것들이고요. 괜히 길 가다가 왜 여기는 땅이 이렇게 생겼어 뭐 여기는 왜 뭐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시판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관찰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럼 되죠. 뭐 그런 것도 해야 돼요. 11번에 보면은 역시 주부라 몸속에는 머리카락, 몸털, 손톱,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뭐 이놈이 저기 TV는 이렇게 맨날 고장이야 머리카락이 자꾸 사버릴까 그냥 끝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물로 가다가 그대로 관찰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존재의 자루에 여러가지 콩이나 커피들이 요소라고 하는 거 있을 때 그걸 딱 열어가지고 무슨 지수화풍이 여기니까 이렇게 딱딱 관찰하는 것처럼 내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살아있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게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에서 위로 쭉 관찰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기 이렇게 있다. 인식은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고요. 이렇게 쭉 관찰할 때. 그렇게 해서 반대되는 정신 활동을 일으켜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마치 작은 쐐기로 커다란 쐐기를 뽑는 것과 같다. 뭐 작은 쐐기도 나중에 버려야 되겠지만, 당장 큰 쐐기를 뽑기 위해서는 작은 쐐기를 써야지요. 아까 앞에 거는 주로 그,
코 부분은 따로 잘라서 상처를 꾸며기 위해서 호흡관이라고도 하는 관을 쓰듯이 그대로 하면 이게 수식관이라는 되는데, 용어가 생겼는데 저는 수식관이라는 단어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수라고 하는 게 세 숫자 쓰고 있거든요. 옛날 쇠기라는 문헌들 보면은 셀 때 숫자를 막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못 같은 거 못 가지고 있는데 못은 원래 못은 저기 땅을 고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런 목적이 아니라 1, 2, 3, 4 세면 또 졸린다고 이제 숫자를 역순으로 세라고 또 19, 8 이렇게 또 세라고 전부 그 밖에 이나무 붙어 있잖아요. 예. 이거 빼내고 세 숫자 세갖고 수식관이라고 하잖아요. 샤우쉐 좀 안 맞는 거 같고 빵빵 치면은 그냥 호흡이 단 관절이라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근데 작은 쐐기로 커다란 쐐기를 쳐서 뽑아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센다 해서 수시 저기 조금 열차 사이에 연결된 거 이런 거 봤나요? 열차와 열차 사이에요? 열차 사이에 연결하면 시골에서 경운기 앞에 엔진하고 뒤에 저기 짐칸하고 연결하고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장 기관들이나 이런 것 들고 돼서 쭉 이런 것들이 사람 타는 데 그러니까 평생 경운기 밭에 이런 몸 이럴 때는 앞에 엔진 부분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몸이 있다라고 사람 탈 때는 뭐 뒤에 연결하잖아요. 순수한 책임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또 해본다. 아니면 이때 열차 사이에도 연결 쓰기도 쓰는 말이 합니다. 또 트레일러 때문에 트레일러 차 있고 지속 하풍 이런 네 가지 칸칸이 나라고 이렇게 다른 트레일러는 매달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 보면은 관찰장 뭐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뭐 머리카락 몸도 슬쩍 빼고 이렇게 생겼어요. 관찰력이 쬐기를 이렇게 관찰해요. 관찰이 이렇게 좋다면은 지대, 수대, 하대 근처에 도면으로 봐요. 이렇게 관찰하고 도면경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천연된 도축업자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열차 경운기 딱딱 잘라고 내놓는 것처럼 아니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뽑아 제거하는 이게 경운기 같은 걸 이것이 지대라고 인식이 됩니까? 앞에 자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있고 엔진이 있고 근처부터 해가지고 여기 살이라고 해도 지대가 있고 피 속에도 지대가 있는 거고 다들 있다고 연출할 수 있죠. 있죠. 딱딱한 거 해결이니까 그죠. 경운기 인증이 고기도 말리면 딱딱한 것만 남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요소들이 다 있다고 그죠. 여기에 뭐 이렇게 이런 중자리 같은 요소들이 거. 이렇게 고체적인 쪽으로 중자리 이렇게 몸 이탈하고 위에서 밑으로 쭉 중자리 관찰해보고 그렇지만 사람 타는 데가 뒤에 있죠. 수대 흐르는 작용들에 대해서 쭉 관찰해보고 의자 있고 그죠. 이 서지면 이렇게 열성지뢰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쭉 관찰하고 어떻게 터지면 진칸이라고 하는 것 사주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인식을 좀 뚜렷하게 이렇게 보면 밑에 됩니다. 바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딱 구분되면은 이것이 지뢰가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뭔가 박아가지고 고정한다고요. 예. 사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몸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요. 실제 모양하고 약간은 다르겠지만은 이 동그라미 꺾여야 되니까 묘지에 던져져서 시퍼렇게 멍들어가 부풀어오른 그 시체를 보듯이 자기 몸에다 비춰가지고 이 몸도 이와 같이 이렇게 그런 성질이 있고 저런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시체에다 몸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몸도 저렇게 되는 성질이 있다 라고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몸이 있다 라는 이러한 몸이 있다 라고 하는 순수한 세계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본다. 묘지에 던져져서 까마귀나 매, 독수리, 개, 성냥이한테 이제 먹히는 그런 시체를 보듯이 이 몸도 저런 성질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되나요? 이렇게 예. 여기에 이렇게 21번에 보면 이미 살점도 다 떡해나고 없이 뼈만 남고 힘줄만 이렇게 생긴 걸 그런 뼈를 박아내야 된다고요. 이 몸도 그렇게 붙여서 생각해본다.
밥을 얻죠. 이렇게 딱 얻죠. 예. 이게, 크, 이게 크잖아, 이렇게. 예. 조그만 거 가지고. 이게 까가 났는데. 예. 이거 빼내는 거예요. 그런 이게 크고 무거운데다가 예. 이게 양쪽이 그러면 이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못 뺀다고 이거. 예. 꼭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예. 힘을 이렇게 꼭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뺀다고 손으로. 예. 그럼 어째 되냐? 예. 망치로 때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연습하면 몸에 대한 욕심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이게 쇠 덩어리니까 망치로 빼겠지만은 옛날에 이게 다 나무 제품이라고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부분에 예.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즐거운 느낌을 이게 즐거운 느낌을 나무 제품이 옛날에 이렇게 지금 쇠 덩어리지만 아직 속 들어가기도 못 만들 거고 이렇게 뒤로 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자연분이 있는 즐거운 느낌이에요. 네, 자연분이 있는 궁금해. 즐거운 느낌이라고 없는 게 아니고 자연분이 어떤 느낌이 있으면은 근데 이의 이름도 세게요? 그게 세게 맞아요. 괴로운 느낌도 자연분이 있는 것, 없는 것 알고 아 그러면 이게 여기 들어있을 때 빼려고 빼려고 이런 거 딱 집어넣고 이걸 톡 때리면 이게 이의가 세기고 네, 이게 세기 이거 큰 거 그래서 일단 고정하게 쓸 세기가 있잖아요. 큰 쇠기, 이 큰 쇠기라 큰 쇠기. 예, 예. 큰 쇠기가 박혔잖아요. 예. 이걸 빼낼 거 손으로 못 빼겠는 거예요. 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 여기다가 작은 거를 꽂아놓고, 꽂아가지고, 일단 망치로다가, 자연분이 없는 제거 느낌은, 망치로다가, 선장에서 오는 느낌. 여기를 팡팡팡 때려준다고 얘기를. 예. 팡팡 때려가 막 찢기면은 이거 좀 빠져. 작은 색이 나서 큰 색이를 빼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빼고 나면 이 작은 색이도 나중에 필요 없죠. 뭐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얘인데 이것과 반대된 작은 색이를 이용해서 흔들을 빼내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유도 버린다. 그림이 좋으니까. 아니 이게 인물 자, 큰 쇠기, 작은 쇠기 생선과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이 이게... 일어났다. 이런 느낌이 없어졌다. 이게 이해가 공돌이 그다음에 아, 자, 이게 자연분이 있는 것이 제도적인 공돌이 되니까 좀 더 상세하게 리레퍼런스 떠 있어야 돼. 이게 여기 줄로 딱 달아야 돼. 고세지는 모를 때 암료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아나 이모 이해로 이해가 안 됐어요. 순수한 암과 순수한 주의 기쁨이 붙어있는 정도만큼 어, 몸이 있다, 느낌이 있다 이런 말이 이게 남자들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정신세계가 그런 거예요. 아, 정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집중을 해보세요. 정신이 말 것 같아요. 아, 느낌 밖에 없구나. 진짜 그래서 물어봐야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대상 하니까 음식이 짠 거예요. 온몸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시간이 날 때까지 해보세요. 말로만 문구 가지고 고기 짜면 딱 화가 나잖아. 진짜 온몸으로 경험한다. 장난감도 제가 주로 만들어서 놀아. 진짜 온몸으로 경험한다. 박아놨던 거 안 빠지면 이게 몸이 있다라고 하는 순수한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무상한 게 왜 괴롭냐고 질문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니까요. 무상한 걸 인식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듯이 앞에 있는 수업할 때 혹시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어디서 소멸되고 착하고 건전한 것은 어디서 소멸되는 이런 거 혹시 수업한 거 기억나나요? 수업했던 거 있는지는 당연히 알겠죠. 주의 깊음이란 말이 색임이란 말이가 비슷한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셈이죠 뭐. 이런 거 순수 암과 다 소멸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착하고 예. 악하고 불완전한 것들은 첫 번째 선생이 들어갈 때 소멸되죠. 일시적이지만 예. 예. 그게 큰 세기를 제가 한 거라고요. 근데 아, 작은 세기는 언제 완전히 벌어지면 뭐냐고 아는 거죠. 나란히 순수하게 거기에 대해서만 딱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선업을 선업이거든요. 작은 세기 하는 게 악업이 큰 세기고 몸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아라이 알 수가 있죠. 에게 있어서 작은 세기도 다 버려지는 거예요. 선업도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유난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작은 세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큰 세기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순수한 뜻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암과 주의 깊음 있는 세기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실감을 해봐야죠. 그렇게 해서 마치 선장에 들어갈 때도 이 작은 쇠기를 써서
큰 세계를 제거하는 겁니다. 몸이 단 관찰이 가장 거칠은 만드는 사회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제일 거칠은 걸 관찰하지 못한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아직 그보다 더 미세한 느낌이나 마음 선쟁에 있어서 큰 세계를 작은 세계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속고가 있는 거고 이 전쟁에서는 작은 세계 없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선정이 한다는 거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선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고 예.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거나 습관 자체가 다 없어진 건 아니죠. 예. 맞아. 그 건전한 습관도 소멸돼. 일반적인 공격적 아라는 용도에서 소멸시킬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날 때 그거는 이제 아람과 얻은 사람이나 생각할 이야기고 탐욕이라고 하는 못한 사람은 느낌이 착하고 건전한 습관 소멸시키는 느낌 다음에 이제 노력 따위를 해가지고 안 되죠. 관찰하기 어렵잖아요. 그보다 아무런 업도 짓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악하고 교훈적 이것도 좀 거칠은 파악이죠. 정도로만 끌려가는 거예요. 거칠은 걸 관찰을 못하는 자기가 그 정도 그 영향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래 쉽게 앞에도 즐거운 느낌, 결혼 느낌도 못 보는데 부처님 수제자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부처님 당신조차도 그렇게 못했는데 관찰 못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수행한다고 하는 개념을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부터 우선 관찰을 해야 된다고요. 예, 한국에서도 그런 게 많이 이야기해요. 뭐 선도 짓지 말고 악도 짓지 말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상태인지 이것부터 우선 불사. 긴장된 네. 상태인가 그게 소위 말하는 뭐 한방에 한 번에 뭐 도달한다고 하는 식의 논리인데 그게 범부들한테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거는 불건전한 악하고 불건전한 것만 남을 뿐이에요. 선하고 건전한 건 버리기 쉽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상태적인 쉬운 상태. 거거든요. 한꺼번에 둘 다 버린다고 할 때 건전한 것만 버려지고 악한 건 남는다고요. 느낌도 그런 이런 느낌 앞에는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좀 쌩각지고 자양분이 부처님 말이 맞는 거예요. 건강이 좀 더 선한 것을 이해하고 악한 것을 먼저 극복하고 그것도 느낌도 상태를 보는 거라며 몸에 대한 이야기에서 버려지는 것이 전부 상태들이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둘 다 버리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근기를 능가하려고 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순서적인 이유로 듣도록 한다. 29번에 보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관찰한다는 것은 뭔가 우선 다섯 가지 장애 가운데 관찰하는 방법이 5번에 보면은 이런 욕망이 존재하면 나에게 이런 욕망이 관계에서 들어가게 되면 욕망이 있다라고 분명한다. 그렇게 반대되는 정신 활동을 일으켜 했는데도 그래도 그게 잘 되겠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랜 습관이 있는데 이 말 보면 앞에 가고 예전이 탐욕 성내 머리 쓰임과 관련된 불건전한 사들이 난다. 그럴 때 위험을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시는 거 이건 자전을 해치고 남을 해친다라고 알았다고 아까는 이런 마음 상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중에 안 하겠죠, 그죠? 여기는 보면 나한테 이런 욕망이 있다 비난받을 만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현재 상태가 이런 게 있다 없다 성찰해야 된다 그것도 그렇지만 실감나요. 여자들은 나한테는 아직 이런 욕망이 있다 왔는데, 이런 욕망이 없다 그 사실하고는 차이가 있죠. 너무 비싸니까 안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이런 나한테는 다른 아직 이런 분노가 있다 이런 분노가 없다 계속해서 아 비싸니까 살 수 없어 그 다른 옷이 있잖아 생각하지만 자꾸 생각이 나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미래는 생겨날 것인가 안 생겨날 것인가 이렇게 사다가 내가 지금 상태 안 해가 망할 거야 그나 자기 합리하지 너무 고통 공중과 해안 이런 것들도 있다 마치 젊은 남녀에게 뱀의 시체나 개의 시체나 사람 시체 같은 걸 목에 걸어주면 생겨나면 생겨난다라고 하고 올라고 치욕스러워 혐오스러워 하는 것처럼 그 고통에 대해서 성찰을 해봐야 된다 안다는 거죠. 확실히 제거가 되었는지 이제 있는 상태만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렇게 사실의 단관처럼 좀 더 미세한 겁니다. 보통에 대해서 사실의 단관처럼 그것이 많아요. 시체를 몸에 다 걸쳐놓으면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거라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거다라고 사유를 해야 된다. 느낌, 지각, 형성, 의식, 오온에 대해서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6번에 그렇게 해봤는데도 옷이 잘 안 될 때
다 안 어울린다. 그러한 사유에 책임을 두지 말고 정신활동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알고, 현상도 알고, 그래서 결과를 생겨 이런 건 불완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그걸 또 각성시키는 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버리면 버리게 된다고 그것도 알고 이미 버리면서 반대되는 사유를 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거가 안 된다면 생각.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또 그죠? 깨달은 거리가 있다 없다 그 생각 한다.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쪽에 정신활동 자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라. 7번에 보면은 사상계에 대해서 딴 일을 하든지 관찰되면 이제 전체적인 오상각이 약간 하면 빨리 와서 빨래를 하든지 이것이 결혼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발전이다 선물이다 선물이 빨리 와서 청소할 생각이나 하든지 나란히 된다고 하는 지혜로 지혜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딴 생각을 범연처가 아니죠. 그게 범연처가 아니죠. 생각을 정신활동을 다른 데로 계속 그게 정신활동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 보면 눈 있는 자가 시야에 들어온 형상을 보지 않고 자원하면 눈을 감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처럼 눈에 뭐 반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그럼 딴 데 쳐다보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이런 타령만 하고 있는 오생각이 자꾸 나면은 청소할 생각을 하든지 딴 생각으로 왜 사람들은 카메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접근해야 되죠. 몸에 대한 책임부터 접근해야 되는 거죠. 7번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 시각을 또 안 된다. 그러면 사유 활동의 중지에 대해서 정신 활동을 이렇게 몸에 대한 딴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그 미세한 느낌을 어떻게 관찰할 거면 그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그만 안 하도록 그만하도록 이제 좀 관찰할 거면 그 안 되는 거 대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급하게 갈 때 내가 왜 급히 가냐 천천히 가자고 생각하고 내가 왜 형체 보고 이런 게 뭐 가느냐 서 있자 몸에 대한라고 하고 이게 지금 문장이 누락된 것 같아요. 서 있자라고 하는 나와가지고.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왜 서 있으면 왜 와서 있냐 앉아 있자. 몸이 앉았고 나면 내가 왜 앉아 있냐 아예 누워 있자 이렇게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그쪽에 정신 활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다 지금 다 의욕을 제가 하라는 거는 몸에 대한 책임부터 닦아내고 관찰력이 좋아지면 생각을 하면 하는 것 자체로 지금 문제가 될 정도라면 생각 자체를 아예 중지시켜 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8번은 그렇게 했는데도 39번에 보면 또 일어난다. 너무 강렬하다 이거는. 7년 동안 이렇게 닦으면은 그러면은 이빨과 이빨을 붙이고 해의 입천장을 대고 마음을 항복시키고 제압해 버려야 된다. 6년, 5년, 4년, 3년, 2년 꽉 깨물고 딱 앉아갖고 5개월,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7일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닦는다면 아랑이 되어 숨어 있다. 마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머리나 어깨 붙잡고 또 있다 잡아서 항복하는 것처럼 항복시키는 것처럼 관계를 제거 시켜 나가야 된다. 로또를 사면 당첨될 수도 있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매우 상세하고 사실적인 로또 당첨되는 게 사람 심리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것보다는. 확률상 훨씬 높은 로또 당첨 일주일에 한 명씩 나타나잖아요. 로또야 수시로 당첨되는데 한 명당 여러 번 한 번. 그냥 무슨 당첨 수시로 나오는데 엄청 나오는 거부터는 앞에 거 쭉 반복인데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한 번 더 얘기한 거고요. 14번에 보면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지. 이러한 수행성을 사유 과정을 스승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실현한 사례가 자신이 사유하고자 원하는 것을 사유할 것이고 자신이 사유하고자 원하지 않는 실현한 사례가 누가 있느냐. 목 갈라나 그는 가래를 끊고 그 자만을 완전히 정복하여 괴로움을 청소할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사유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사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다 이렇게 불렸다 하고 목 갈라는 자는 7일 걸렸다 하고 마가사포 등장 한 8, 9일 걸렸다 하고 정말 수승한 마음이네요. 그 3번에 보면 수승한 마음을 닦으려면 이런 인생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섯 가지 마음을 하면 맞아가지고
마음을 못 받으시는 14번에 보면은 자신이 사용하고자 원하는 것만 사용하고 자신이 사용하고자 원하지 않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게 그거하고 얼굴도 모르고 느낌 맞는다고 하다가 어느 집에서 부처님하고 한 방에 앉아 지내게 되는데 한 사람은 모르겠다. 부처님 설거하니까 기억나서 몰라 느낌에 관한 경전들을 보다 보면 바로 과사고로가 즐거운 느낌을 괴로운 느낌으로 바꾸고 삿대 있고 괴로운 느낌을 즐거운 느낌으로 바꾸는 마음이었고요. 이게 이거 관계가죠. 부처님 대변을 했고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된 사람은 사태에 되는 거죠. 사태에 내가 나타난 걸 내가 아는 훈련에 따라 바꿀 수 있는데 똑같은 그 같은 대상을 접촉했을 때 예. 느낌이 일어나는 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 밑에 어느 주석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6개월 뒤로는 누가 이건 아마 그때 깨닫는 것 같다라고 아까 어떤 욕망이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유에 떠올랐잖아요. 예. 범부들은 거기서 즐거운 느낌을 뭐 느끼겠죠. 뒤에 문건을 깨닫든지 어쨌든지 간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기서 위험을 성찰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겠죠. 같은 것을 대상을 했는데도 이게 자꾸 훈련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저 7일만 어떻게 될까 해서 꿈꾸는 즐거운 느낌을 괴로운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훈련해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록 범부들은 그러겠죠. 아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무상 몸이 부정하다 그러면은 아 알고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알고 봤는데 이렇게 몸이라는 게 참 그런 거 괴로운 느낌을 대로 이렇게 버리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훈련된 사람은 안 그렇죠. 아까 부정해서 순수한 즐거운 이런 몸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순수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정하다는 것을 아니까 여기서 욕망이 벗어나야 되고 아니라 즐거운 느낌으로 전환할 수가 있죠. 네, 설명의 대상 어렵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사유하고 원하지 않는 건 사유하지 않는다. 그 관찰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죠. 이걸 자유자재 전할 수 있으면 전환할 수 있으면 거기서 느낌의 전환이 오겠죠. 관찰을 해보세요. 집중이 돼야만이 그게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만큼 집중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으로 심리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가르치는 딴 데 있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이상 집중이 되면 뭐 잠시 잠깐이라도 딴 생각 없이 순수하게 그림에 집중하시는 체험이 보겠죠. 뭐 그게 뭐 엄청 오래 유지는 못하더라도 잠깐만 해도 유지는 그러면 최소한 그 말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당연히 집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책임을 수반해서 집중해야. 근데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앞에 해본 적 있죠. 만약에 항상 하잖아. 생활이 수반되고.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야 이 세우민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 질문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한 집중을 닦아야 되는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걸 닦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세움의 수행법이 이 수행법을 앞에 조건 하에서 집중할 때만 말한 집중이 있는 거죠. 아 이러한 사회는 불건전하다는 거예요? 분노로 가지고 집중할 수 과연 이것이 뭐 화를 낼 만한 사항인가 인터뷰 내용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브라만들 그 주술도 보면 민교 같은 데 보면은 그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 놓고는 이거는 마음 가지고 요시노 자기 싫어하는 사람 이름 써놓고 막 주문하고 제조하는 그 집중은 집중이고 나름대로 여기서 만날 수 있거든. 바람 나오는 그런 이거는 여기서는 이치에 맞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이렇게 이치에 맞는 한문으로도 열이 자극이라고 하셨으니까. 집중, 여러분은 쭉 사례가, 한 가지 사례를 보면 마음 못 가라는 자가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선생을 얻은 일이 있는데 질문할 게 없으면 오늘은 하고도 할려질 것 같아요. 1시간 18분밖에 안 되는데 또 할까요? 여기까지
그거는 13법. 목갈라나의 품이고요. 사유를 갖춘 모의경인데요. 첫 번째 경전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유를 갖춘 모의경. 한때 존자 바 목갈라나는 사바티시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피티카스원에 있었다. 그때 존자 마 목갈라나는 수행생이 말했다. 버시의 수행생들이요. 버시여. 그 수행승은 존자 마하 목갈라나에게 대답했다. 존자 마하 목갈라나는 이와 같이 말했다. 벗들여 내가 한적한 곳에서 홀로 고요히 명상하는데 이와 같이 첫 번째 선정, 첫 번째 선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선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벗들여 나는 이와 같이 세상의 수행승이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사위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든다. 이것을 첫 번째 선정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벗들여 나는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사위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들고 있었습니다. 벗들여 그때 나는 이러한 상태에 머물었으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수반하는 지각과 사념과 사념이 들어 닥쳤습니다. 엎드려 마침 세종께서 신통의 힘으로 내게 오셔서 이와 같이 목갈라나요. 바람은 목갈라나요. 첫 번째 선정을 게을리 하지 말라. 첫 번째 선정을 마음에 확립하라. 첫 번째 선정의 마음을 통일하라. 첫 번째 선정의 마음을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마침내 나는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사위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들었습니다. 벗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승의 도움으로 제자가 광대한 초월적 지혜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말하는 자는 스스로 스승의 도움으로 제자가 광대한 초월적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존자 마음 못 가라는 데가 자기가 이 사람인지 그죠. 신통력으로 대표되는 네. 네, 제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다른 비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일주일 만에 했다고는 해도 아란이 됐다고 해도 일주일 만에 그런 신통력도 얻었지만은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거저먹기로 얻은 건 아닌 거죠. 자기도 나름대로 단계를 거쳤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뾰로롱 하고 갑자기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첫 번째 선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해서 했는데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이라고 생각했다. 이거는 그냥 혼자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배운 거죠. 예. 배웠는데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럼 어떤 것인가라 다시 되새긴 거죠. 감각적 쾌락과 불건전한 상태를 버리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이다. 이런 욕망들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 쾌락에서 오는 욕망들을 버리면은 거기서 자양분이 없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한 상태가 첫 번째 선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자꾸 욕망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냥 한 방에 뿅 뗀 게 아니고 욕망이 일어났는데 들어가다 나오다 들어가다 나오다 오락가락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확립을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갑자기 옆에 나타나가지고 조언을 해준 거죠. 게을러하지 말고 마음을 지금 확립 좀 더 확립하고 통일하고 집중해라 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확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승의 도움으로 광대한 초월적 지혜, 광대한 초월적 지혜는 신통입니다. 초월적 지혜가 아마 원어가 아비냐일 겁니다. 아비냐, 신통. 광대한 이런 신통을 얻었다라면 그것을 올바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스승의 도움으로 얻었다라고 말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스승의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네요, 그죠? 스승의 도움이 컸다, 나는.
그걸 문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선정이란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또 사유와 숙고가 멈춰지고 일과 행복을 갖춘 그런 것이 두 번째 선정이다 라고 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사유와 숙고 귀따가 있자라라는 게 자꾸 들이닥쳤다는 거죠. 그 극복을 못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마침 또 옆에서 와가지고 좀 더 집중하라고 옆에서 용기를 준 거죠. 그게 북돋아 줘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두 번째 선정이 들었다.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뒤에는 세 번째 선정이 되려고 그러는데 근데 자꾸만 세 번째 선정에는 희열이 있고 희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거칠은 거거든요. 그죠? 행복은 좀 더 미세한 거고 근데 자꾸 희열을 수반하는 지각이 자꾸만 일어났다. 그렇게 해서 희열이 제거된 상태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부처님 옆에서 또 이야기해줘서 또 세 번째 선정이 들은 게 가능했다. 그리고 네 번째 희열과 행복도 다 버리고 평등한 그런 네 번째 선정이 들려고 하는데 자꾸만 행복을 수반하는 그런 지각이 자꾸만 일어났다. 그렇게 집중하기 힘들었는데 부처님 옆에 와서 또 조언을 해줘서 드디어 네 번째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 공부변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자꾸 물질에 대한 지각이 자꾸만 일어났다. 그런데 부처님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완전히 그 물질에 대한 지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공간에 대한 지각만 확립을 해가지고 공부변체에 들 수가 있었다. 또 그 다음 식무변체에 들려고 했는데 자꾸만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자꾸 일어나서 부처님 옆에 와서 또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줘서 또 집중을 할 수가 있었다. 또 모소일체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의식에 대한 지각이 자꾸만 일어나서 부처님이 조언해줘서 집중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비비상체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모소일체에 대한 인식이 자꾸 일어나서 잘 안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와서 또 이야기해서 확립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상을 여의는 마음이 삼매라고 한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인상을 수반하는 의식이 들어왔다. 인상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인상을 소멸하는 삼매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서 보면 그 상수멸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상수멸에 들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어떤 비비상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대상이거든요. 그것이 대상인데 무소유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대상이 되고 그 비상비비상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상태거든요.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완전히 극복한다는 건 상수멸에 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는데 부처님이 가서 또 조언해 줘서 마침내 그것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상수멸 전까지 얻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신통은 금방 얻을 수 있었을 거고, 그죠? 정신, 사선전까지 출입이 자유자재하면은 신통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선 정도 겨우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머물다 얼마 동안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야지 하면 들어가고 얼마 동안 머물러야지 하면 머물고 나와야지 하면 나오고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이 잘 되면은 사선정 얻는 그 신통력 얻는 거는 쉽다고 그럽니다. 그 자유자재로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생을 알려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이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통력도 금방 얻었던 거겠죠.
또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합시다 그냥. 선정의 단계에 관한 거. 지금 한 게 이게 이제 선정의 단계인데 이게 흔히 말하는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거죠. 9가지 그죠? 한양에서 뭐 구차재정이니 뭐냐 하는 게 이게 이거 9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농촌에서는 이 상수밀정은 아라함과까지 얻지 못한 사람은 상수밀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터무니없이 상수밀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왜 그래 많은지. 저도 던져놨어요. 맨 처음에 느낌 없어서. 아 스스로? 네. 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 그 느낌이 말... 나도 그런 느낌을 체험을 하니까 첫 번째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면서 전부 상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 왜 그리 많은지. 사순정은 뭐 기본이에요. 어 그래요? 아이고. 나는 너무 아득하게 느꼈는데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면 사정권이다. 눈빛만 봐도 우리는 마음이 통한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방 안에 목이 있는 것도 못 참아가지고 목약 직접 뿌려대면서 무슨 상수묘를 얻어. 말도 안 돼. 709쪽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한 개의 선정의 단계인데,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참고로 알았으면 하는 게 709쪽. 한적한 고수의 품, 한적한 고수의 경. 이건 자, 시간이 좀 그러니까. 쭉 읽기보다는. 한 페이지인가 밖에 안 될걸요? 혼자. 주제는 느낌에 관한 거 있는데 네. 여섯 가지 고유함이 돼. 지금 이 볼라는 건 좀 느낌에 관한 것보다도 좀 선정의 단계에 관한 걸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3번에 보면은 약간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어떤 수행생이 부처님한테 가서 어떠한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다 괴로움이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 괴로움 안에 있다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느껴보면은 그것이 다 괴로움 안에 있다는 건 사실은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느낌은 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상한 것이니까 괴로운 것이다 하는 거라 생각한 거죠. 즐거운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즐거운 느낌도 괴로움이고 괴로운 느낌도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하는 괴로움은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형성된 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5번에 보면 또, 그럼 형성된 것들이 사라짐에 관해서도 시설하고 있다. 했는데,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한 자에게는 언어가 사라진다. 두 번째 선정에 도달한 자에게는 사유와 숙고가 사라진다. 세 번째 선정에서는 희열이 사라진다. 네 번째 선정에서는 호흡이 사라진다. 무한 공간의 세계에 도달한 자에게는 물질에 대한 지각이 사라진다. 무한 의식에서는 무한 공간에 대한 지각이 사라지고 무소유처에서는 의식에 대한 지각이 사라지고 비상 비비상처에게는 무소유처에 대한 지각이 사라진다. 상수멸에 도달한 자에게는 지각과 느낌이라는 게 사라진다. 번뇌가 부서진 수행생에는 탐욕, 성내, 머리, 썩음이 사라진다.
이것이 형성의 사라짐이라는 겁니다. 땅경리에서 목보는 처음 보는 말이 이거죠. 첫 번째 선생에서는 언어가 사라진다는 거고, 네 번째 선생에서는 호흡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 이게 땅경리에서는 못 봤던 거죠, 그죠? 네 번째 선생이 들었을 때는 대상 숨을 안 쉬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피부가 없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선생이 든 상태에서는 물 속에 엄청 오래 있다 나와도 되겠죠? 호흡을 안 하니까 물속에 들어가. 다른데 뭐. 점점 집중함에 따라서 몸도 정신 상태도 점점 더 고요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매우 고요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호흡조차도 멈춰진 상태가 도달한 거고, 느낌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느낌도 없고, 좀 평정한 색인만 확립된 상태 정도, 매우 미세한 상태죠. 6번도 똑같습니다. 형성된 것의 거침, 앞에는 사라짐이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는 거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7번에는 고요함이라는 단어만 썼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몇 개 빠졌어요, 선생님. 사선정하고, 그 다음에 상수멸로 받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진치로 받아 들어갔습니다. 7번엔 빠졌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거는 처음 본 거, 이거 첫 번째 선생에서 언어가 사라진다. 그리고 네 번째 선생에서 호흡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 이걸 서양과학적으로 막 이해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무슨 호흡 안 한다 그러면 뭐 내 손상으로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꼭 그런 생각하고 그러죠. 호흡 안 하면 왜 내 손상으로 죽어야 되냐고. 그냥 사람 살아가는 게 무슨 공기 산소와랑 이런 거에 다 의존해서만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왜 호흡에서 기공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뭐 몇 시간 동안 숨 한 번만 한 번 딱 쉬고 몇 시간 멈추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 손상은 그냥 아무 지장 없거든요. 건강하게만 그냥 오히려. 그럴 때는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얘기 안 하죠. 한 시간 동안 한 번 숨 쉴 때 얘기하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 얘기를 어떻게 해요? 못하죠. 못하죠. 모든 감각기관이 멈췄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겠죠. 몸이 거의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숨을 쉬긴 쉬는데 공기도 거의 미세한 거죠. 멈춰진 시간도 엄청 길고 내쉬는 것도 엄청 길고. 나 맨날 그 생각했어요. 밥을 안 먹어도 사시겠다. 공기 중에 원소들이 다 있으니까 CHO 뭐 다 있잖아 공기 중에. 우리 먹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신선이 가능하겠구나.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한 것 같아. 열심히 했는데 방에다가 동그란 점 그려놓고 그거 하루 종일 쳐다보고. 그게 사실 특별한 것보단도 옛날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그게 다 비과학적이라는 걸로 치부되어 버리고 그런 서양식 사고가 좀 배어버려서 그러죠. 물론 뭐 옛날에 있던 것 중에 터무니없는 것들이 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보다 문물이 이제 뒤처지고 해서 이래저래 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그 후진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비합리적이고 뭐 그런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아, 이게 논서에 보면 언어가 사라진다는 게 신구의 할 때 구가 사라지고 호흡이 사라진다는 게 그 신구의하고는 다르죠. 신이 사라지고 그 때문에 혼동한 사람도 봤는데
주석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아, 옛날에. 의가 사라지면, 뭐, 쌍수면에 가면, 뭐, 의가 사라진다. 쌍수면에 가면, 어느 쪽 행성이 사라진다고. 저번에 저기, 쌍수면에 관한 경전 여기서 좀 했잖아요. 예, 다시 봅시다. 맞지만, 2권에, 284쪽. 282쪽.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신구이 사모할 때 그것도 형성이라고 하죠. 12연계에서 보면은 무명담 형성해갖고,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282쪽에 16번에 보면은, 15번에도 보면 들으시는 것과 내쉬는 것이 신체 형성이고, 자유와 속구가 언어의 형성이고, 지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마음 형성이다 하잖아요. 네. 여기도 몸과 말과 뜻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혼동하는데, 딴 이야기예요. 12연계에서 말하는 그 몸과 말과 뜻 세 가지 형성은 신구의 삼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짓는 업 세 가지, 살생 도덕주의 사업 이야기하는 거고, 말로 짓는 거는 거짓말, 이간질, 꿈말, 욕짓거리 이야기하는 거고, 뜻으로 짓는 거는 탐진치, 아까 시박법, 십선법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형성이 아니고, 업을 짓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에서 형성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성된 현상, 형성되어 있는 현상들. 12연계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다음 생의 과보를 일으키는 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건 지금 형성되어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숨약, 여기서는 숨약이 하고 있는 거고, 12연계에서 말하는 거는 원인적인 형성을 이야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결과적인 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전혀 딴 이야기잖아요. 사유가 속하는 것이 언어적 형성에 지각하는 것이, 지각하고 느끼는 것, 상수가 마음의 형성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호흡은 신체에 묶여있고, 사유가 속한 뒤에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각과 느끼는 것은 마음에 속하고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라진다고 하는 건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12연계에서 말하는 그 원인적인 형성은요, 아라한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성은 결과적인 형성이기 때문에 아라한에게도 다, 사람이라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혼동하면 안 되죠. 딴 이야기라고요. 이거는 과보로 받은 형성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과보로 받은 형성이고, 시변기에서 말하는 거는 과보를 만드는 원인적인 형성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호흡하고, 사유와 숙고하고, 지각 느낌, 이거는 저기 아라한에게도 다 있는 거고, 시변기에서 말하는 그 두 번째 형성은 아라한에게는 없는 겁니다. 구분이 분명하죠? 예. 그리고, 996쪽에 한번, 같은 건가? 딱 보시래요. 앞에 단말이나 비구니 경전을 봤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좀 전에 마지막이니까 여기 편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5번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말이잖아요.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신체적 현상이고. 네, 같은 내용입니다. 8번에 보면은 뭐, 아, 7번에는 뭐,
언어적 행성이 먼저 소멸하고 그 다음 신체적 행성이 소멸하고 그 다음 정신적 행성이 소멸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구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이 먼저 사라지고 예, 그 다음에 호흡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상수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얘기고요. 8번에 보면 죽음과 상수멸하고 무슨 차이인가 했는데 세가정성이 소멸에 그치는 건 똑같은데 죽은 거라고 하는 건 목숨이 다하고 온기가 사라지고 간간이 부서진다 그렇지만은 상수멸 성취했을 때는 목숨이 아직 끝나지 않고 온기도 아직 있다 그리고 간간들은 청정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작용만 안 하는 거죠. 죽었다 하면 간간이 파괴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올 때는 반대로 나온다는 거. 나올 때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렇게 닦여왔듯이 딱 마음이 닦여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이끈다. 거기서는 원을 세워서 이렇게 정정도론에서는 상수멸에 들어가기 전에 나올 조건에 대해서 원을 세우면은 그 조건이 맞으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비굴하면은 상수멸에 들기를 시도하기 전에 조건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부르면 일어난다. 상가에서 부르면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상수멸에 들어있는 동안에 아니면 뭐 앞으로 한 시간 하루 동안 들어있겠다 이런 뭐 이런 조건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이 건물이나 옷이나 몸이나 바로 이런 것들에 손상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몇 가지 조건에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를 시도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경전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경전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경전 나오는 조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닦여왔듯이라고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좀 알게 이렇게 그죠? 그렇게 닦여왔듯이. 그렇게 해서 11번에 보면 상수멸에서 일어나면 어떤 종류의 접촉을 경험하는가인데 비어 있음. 인상 없음, 바람 없음에 대한 접촉이다라고 하는데 무상, 공, 무상, 무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경전에서는 뚜렷하게 설명이 잘 없고 논소에서는 이렇게 얘기돼 탐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비어 있다. 그 탐, 예 밑에 보면 SR 필요한 주성이 이렇게 설명한다.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비어 있으므로 비어 있다. 탐욕 등의 인상이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바람이 없다. 이것도 어떤 논서에서는 또 이렇게도 설명하되 무상, 고, 무아 세 가지하고 비유를 해가지고 그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상, 고, 무아 그것도 다들 제법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어 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무아 자아가 실체가 없다. 여기 대한 인상. 그 다음 무상. 항상 변화한다 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인상이 없다. 하는 거고, 고라는 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끝이 없다. 약간 말이 다르죠, 그죠? 이 경우에는 탐진치에 대한 바람이 없다. 이 말은 이건 갇히는데, 그죠? 예, 무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르죠. 아무튼 그런 유의 해석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아휴 잘 알아 그것까지 알아서 뭐겠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왜요 스님은? 이게 뭐 알고 뭐 무슨 소용이나 싶은 생각도 그렇게 12번에 보면 상수멸에서 나오면 마음이 어떤 쪽으로 기울고 향하는가 물었는데요. 그 이전이라면 홀로 있음으로 향하고 홀로 있음으로 지향한다. 13번에는 상수멸을 성취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가 물었는데 멈춤과 통찰, 그래서 사마타 유바사나가 가장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앞에 교리문답의 경에서 마지막 교리문답의 경에서 아까 단마제나 비구니가 대답하고 조금 다르 같은 거를 다르게 번역했는지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거네. 마지막에서는 지금 멀리 떠남으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좀 홀로 있음으로 번역했고. 이것도 적어놔야 되겠네. 이게. 홀로 있으니까 거기는 뭘로 돼 있어요? 멀리 떠나. 틀린데 혼자 있는 거 멀리 떠나고. 요 밑에 단어가. 요 밑에 주석에 보면 독존이나 원리 이렇게 했는데 홀로 있음 멀리 떠남 이 말이잖아요, 그냥. 네, 원리. 이 말은 열반을 말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열반을 마음에 지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이라는 게 뭐 대학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8 정도 가는 집중까지 이렇게 집중 얻은 사람이 사선생에서 신통과 마음을 기울이면 바로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기라든지 그런 모든 게 통찰이 다 쉽겠죠. 태어나고, 뭐, 죽고 태어나고 하는 원리도 신통이 얻어서 통찰하면 되고, 이 정도 집중력이 있으면 현재에 있어서도 자기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완전하게 통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아라니, 네, 금방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라니 되는 데 있어서 이 집중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뭐, 필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거 없이 얻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답답한 질문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수업을 여기서 마칠까요?